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이 3월 한 달은 정말 야구로 후끈 달아올랐죠. 일본의 콜드게임패를 당할 때만 해도요. 야, 이거 한 달간 참 괴롭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말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저는 야구를 보면서요. WBC 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한일전을 다섯 번이나 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길 때까지 한다. 아, 차라리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혹은 이치로가 안타 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룰이 좀 어처구니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요, 한 달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야구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WBC 대회를 준비하고요, 팀 구성에서부터 뒷바라지까지 이분 손을 안 거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보다 야구가 더 좋다고 하는 분이에요. KBO 사무총장 하일성 씨를 모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저하고도 정말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 거의 한 5, 6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박주훈 씨로 하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참 뵙게 되고요. 보람됩니다. 우선요, 축하드립니다. 네. 야, 정말 근사했어요. 정말 벅찼죠, 가슴이. 마지막 순간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가장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김식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지금 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야구하면 저 하일성 총장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결승전 때 그 흥분이 막 제 기억이 나요. 저는 야, 그 이범호 선수가 예, 예, 예. 안타 쳤을 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게 막 하도 손을 질러서요. 저는 네. 녹화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 목이 정말 잠겼어요. 아, 진짜 그땐 막 돌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땠어요? 아, 진짜 그 1대1에서 두 점을 주고 3대1이 됐을 때, 8회에 그 이대호 선수의 중견수 쪽에 그 큰 타구가 빠지면은 여기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냐 봤는데 잡히면서 한 점만 들어 3대2가 됐거든요. 9회 말에 이범호 선수의 그 좌전 그 안타가 나왔을 때, 1위 주자 이종욱 선수가 홈에 들어오는데요. 아, 정말. 진짜 돌겠더라고요. 자, 맞아. 사인을 보낸 것이 잘 이렇게 잘 협력이 안 돼서. 그걸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이제 주자가 2, 3루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투스트라이크 이후긴 했어도 워낙 이치로 선수고 1루가 비었고. 저게 10회 초죠. 10회 초 예. 수비였죠. 그다음에 임창용 선수가 조금 이렇게 사이드 한쪽에 투수기 때문에 다음이 나까지 말하는 선수거든요. 이번 타자. 그래서 벤치에서 강민호 포수한테 걸리라는 사인이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민호 포수가 임창용 선수한테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코칭 스텝에 얘기 들었는데, 강민호 선수가, 사인 잘 봤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볼로 유도해가지고, 걸려도 좋고 상대가 말려 들어오는, 막 그런 계산을 가지고 리드를 했는데, 또 임창용 선수도 볼을 던진다 그랬는데, 포크볼을 던졌어요. 이렇게 끼고. 근데 그게, 불운하게도 같이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걸렸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식 감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라리 포수를 일으켜가지고 고의사고를 안 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시더라고요. 잘 죽였습니다. 아, 중요해요. 네, 안타가 됩니다. 자, 2명. 아, 명장면이에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용규 선수가 말이죠. 지금 네. 괜찮아요? 여기 저. 괜찮아요. 광대표하고 다 괜찮나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일본 그 예선전에서 말이죠. 네. 그 빈볼이냐 아니냐 시비가 많았잖아요. 그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그때 그 우쭈미 선수가 던진 것이 이제 헬멧 옆머리 뒤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 바로 제가 이제 그 내려갔어요. 갔더니 이용규 선수가 좀 흥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자는, 네. 타자는 그 맞는 순간에 아, 고의 다닌다는 건 어느 정도 압니다. 아, 그래요? 예. 투수하고 딱 눈이 마주친다든가 느낌이 딱 와요. 아, 나 맞추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거를. 근데 이용규, 근데 뭐, 우쭈미 선수하고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용규 선수 얘기로는 분명히 빈볼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총장님 이거 일부러 맞췄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벤치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흥분했,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보복이 들어갑니다. 그냥 응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건 야구는 그렇게 해요. 도발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선수를 갖다 빈볼을 던지면은 네. 이쪽에서도 거기서 가장 잘하는 핵심 선수를 같이 빈볼을 던져야 못 때리죠 우리 선수들을. 아 그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흥분해서 그런 순간이었는데 김인식 감독이 자제 딱 시켰죠. 아 우리, 순간 막. 예, 예. 멋진 우리가 멋진 경기를 하자. 네. 또 일본을 만날 수 있다. 에? 참아라. 우린 경기를 멋있게 하자. 그게 ESPN이나 미국 언론에서 아주 극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김식 감독이 안 말리지 않았으면은 우리 투수가 그쪽으로 어떤 한 선수를 지목해서 갔죠. 그랬다면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기가 안 좋을 안 좋죠. 네, 네, 그 세계 대회가 네.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김식 감독이 그걸 자제시켰죠. 참 잘한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이번에 저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얘기인데 이 규정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일전이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번씩이나 해서.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뭐 문제점은 있죠. 그러나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두 팀이 강하니까 붙는 거예요. 중간에서 떨어졌으면 붙을 일이 없죠. 워낙 강하니까 결승전까지 가는 거죠. 아니 1회 대회 때도 그렇고 이번 대회도 그렇고 마치 그렇죠, 이제. 일본이 이길 때까지 한다 뭐 이런 분 같아요. 그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네네. 아 들으셨군요 나오시기 전에. 나는 그 생각은 못했거든. 정말 그래요. 이지를 안 다칠 때까지. 안 다칠 때까지 하고 그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질 팀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 상품 가치가 가장 높죠. 일본하고 한국 게임이 이 도쿄돔에서 한일전이 열리면요. 지정석 그 본부석 좋은 자리가 16,000엔입니다. 아, 우리나라 돈이 20만 원이 넘네요. 2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암표가 15만 엔까지 가요. 이야, 암표가 그래요? 2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야.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WBC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한일전 때문에 많은 받죠. 돈을 벌었다라고 많이 하는데 벌었죠. 네. 한 5만 관중이 네. 들어찼나요? 거기는 결승전에는 5만 4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떤가요? 거긴 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입장권이? 뭐 120불, 100불, 싼 데가 뭐 한 40불, 보통 한 60불 정도. 싸도 한 7만 원, 6, 7만 원이고 네, 뭐 적은 돈은 10만 아니죠. 원이지만 30만 원. 네, 네. 근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인으로서 또 이렇게 세계 야구계를 다니면 우리 야구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걸 실감하십니까? 실감할 정도가 아니죠. WBC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뉴욕에서 이제.